그래서 제가 이 규모에서 중국민과 서태후를 어떻게 같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중국의 경제체제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잉여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명령에 의거한 경제체제였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계획도시라는 측면에서 국경을 좀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걸 좀 바라 신하들은 연합제가 정말로 국경으로 천도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하들의 입장에서 그 영락제에게 국경으로 천도를 합시다 라고 창구를 올렸고 영락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자궁청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중국인이 보는 역사랑 서양인이 보는 역사랑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큰데 손잡이 땅을 이제 다리 땅을 이렇게 해서 합쳐서 주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동기 중에 하나고요. 가장 무거운 크기가 큰 청동기라고 합니다. 개인이 과연 역사 전개라든가 현실 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만한 것이냐. 이런 난간이나 다리가 순정으로 덮여져 있고 옥으로 다 치장돼 있고 상인들 다 이렇게 비단옷 입고 막 완전 그냥 약간 라스베가스 뭐 돈 쌓아놓고 막 금 쌓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북이 영화 알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 넘쳤던 그런.